예, 오늘은 2-7편 문제 5번 CT 결선의 CT 결선 방법의 종류 및 영상전류 검출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CT 결선 방법이네요. 예. Y 3차 영상 블러 접속, 델타, V 교차 접속, 뭐 직병렬 접속 쭉 나오는데요. 한번씩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대로 나오지는 않는데 결선 방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벡터도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 문제 푸는 문제가 있어요. 뭐 10점짜리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V 결선에서 그런 이제 벡터도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넣어놨습니다. 자, Y 접속이네요. CT 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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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L 단자 다 컴멍 시키고 그다음에 RSD 전부 K단자 올라가가지고 지금 Y 접속한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가 통상 뭐 이런 식으로 결선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가 R, S, T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IR 전류가 들어오겠죠. IS, IT 전류가 들어오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간극성이다 보니까 CT 2차 측으로 IR, IS, IT 이런 전류가 갈 겁니다. 그러면 IS, IT 뭐 이런 전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이제 어느 이제 CTB만큼 전류가 다운돼 가지고 여기 지금 OCR에서 어떻게 해요? 감지를 했겠죠. OCR 3개 가지고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자, 요 회로를 잔류회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합산된 전류가 들어오는 이 회로를 잔류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IR, IS, IT가 정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정상일 때는 영상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I1 플러스 I2 이렇게 하면 A사승 I1 플러스 AI2 AI1 플러스 A사승 I2 이 영상 고장이 없었을 때는, 지락 고장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합산되는 전류는 IR 플러스 IS 플러스 IT라는 벡터 전류가 합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를 합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합하면 뭐예요? 즉,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승의 I1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A 자승의 I2. 이게 0이죠, 이거. 지금 0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정상분 들어왔을 때는 요 지락 전류는 여기 합산된 곳에 지락 전류는 안 흘러가는 거죠. 이때는 0인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락 고장이 나왔고 각상에 I0라는 전류가 다 들어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제로가 아니고 3i0가 됐죠. 여기에 합하면 즉 여기가 IR 플러스 IS 플러스 IT는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0이 아니고 3i0가 됐죠. 여기가 이제 3i0가 흘러가면은 여기 뭐예요? 여기 OCGR에 있어서 3i0의 전류를 검출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벡터는 어떻게 돼요? 이쪽에 지금 IR, IS, IT 일반적인 정상일 때 지금 벡터 합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자, 두 번째요. 3차 영상 블러 접속입니다. 이건 언제 써요? 이거는
이건 지금 뭐 고저항 접지 방식에 쓰는 거죠. 고저항 접지 방식에. 자, 고저항 접지 방식에 만약에 CTB가 300대 5를 초과했을 때 쓰는 겁니다. 즉 뭐 400대 5, 500대 5 이랬을 때는 반드시 3차 영상 블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보면은 뭐예요? 2차예요. 여기 3차예요. 자, 지금 철심이 2차, 3차를 공용했기 때문에 일자로 그려줘야 돼요. 이거 안 그려주면 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니까 지금 알상이 지금 지락이 났네요. 알상이 지락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 개의 전류가 들어오는 거죠. 3I0 전류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2차 건선에 EI0가 올라가고 3차 건선에 I0가 올라가는 거예요. 3차 건선은 무조건 100대 5입니다. 그래서 이제 I0 두 개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여기 고장 나지 않은 상으로는 이제 하나씩 분류돼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안에서 핵이었고, 3차 건선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올라가서 얘가 직렬이기 때문에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I0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OCGR로 검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여기도 접지하고 여기도 접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잔류회로 형식이 취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3I0가 전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접지하면 안 된다. 또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콧멍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하고 요거 콧멍해도 안 됩니다. 즉 한쪽만 지금 접지를 취해야 된다. 자, 그러면 Y 접속에 CT Y 접속에 이 OCGR하고 그럼 3차 영상 블루 접속에 OCGR하고 어떻게 틀리냐? 같죠, 뭐. 그래서 CT, Y 결선, 뭐 Y 접속 똑같습니다. 뭐 Y 결선에 있는 3I0는 CT 몇 자리예요? 300대 5짜리죠. 그 때문에 300분의 5나 뭐예요? 3차 영상 블루 접속에 I0 곱하기 100대 5나 똑같은 거죠. 요거나. 그래서 검출하는 건 똑같이 검출하겠다. 자, 다음은 델타 결수입니다. 델타 접속이죠. 지금 보니까, 자, 델타 접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진전류 결선법하고 지전류 결선법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거꾸로 감을 수가 있죠. 자, 여기 K가 이쪽 L로 가는 거하고 여기 L이 이쪽 K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결선 두 개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는 L이 K로 갔어요. L이 K로 지금 요겁니다. 교재에서 말한 거 요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자, 전류가 이렇게 IR, IS, IT가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 전류가 이제 소문자로 쓸게요. IR 올라가면 IS 간극성이니까요. IT 네, 여기도 IR IS IT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전류들을 한번 볼게요. 여기 올라가는 전류는 지금 보면 IR 전류가 들어가고 다음에 요 전류가 들어가죠. 요 전류는 뭐예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는 IS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IR-IS 전류입니다. 요거 볼까요? 요거는 IS-IT가 되겠네요. 요거 보면 IT-IR이 되겠네요. 자, 이쪽 한번 볼까요? 요쪽 보면은 IR하고 뭐예요? IT네요. 그렇죠? IR-IT. 요거 보면은 IS하고
IS하고 마이너스 IR이네. IS 마이너스 IR. 요거요. 요거 보면 IT에서 마이너스 IS.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요거 지금 벡터로 한번 보면은 A가 IR, A가 IS, A가 IT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IR에서 마이너스 IS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IS죠. 요거 합하니까 이 전류네요. 여기가 IR 마이너스 IS요.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IS에서 마이너스 IT요. 요거네요. 이게 IS에서 마이너스 IT. 그 다음에 IT 마이너스 IR이요. 요거니까. 요거네요. 여기가 IT 마이너스 IR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전류들이에요. 요거 지금 나오는 전류가 얘네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기존에 Y 결선일 때는 여기는 IR만 나왔었죠. 근데 지금 IR-IS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각도가 30도죠. 근데 30도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걸 30도 진전류 결선입니다. 진전류 결선. 이거는 반대로 나오겠죠? 한번 볼게요. IR, IS, IT. IR-IT네요. 마이너스 IT. IS-IR이네요. 여기가 IS-IR. 그 다음에 IT-IS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IT-IS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류가 들어온 거죠. 이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30도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애들보다 30도 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30도 뒤진다 해서 지전류 결선법. 엄밀히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가 자, V 접속하고 교차 접속이 시험에 이렇게 10점짜리로 나와요. 계산 문제로. 한번 봅시다. V 접속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죠? V 접속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델타에서 하나가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아니, Y에서 하나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은 원래는 각상의 전류를 전부 다 체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상에 다 CD를 다 놔야 되는데 CD 두 개만 놓고도 각상의 전류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은 이쪽이 지금 IR 전류가 들어오면 2차측 IR 전류가 나가는 거죠. 여기가. 그다음에 IT 전류가 들어오면 2차측에도 IT가 전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검출을 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합해진 거 보면 IR 플러스 IT예요. IR 플러스 IT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IS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이너스만 바꿔주면은 S 전류를 어떻게 해요? S상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10점짜리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벡터를 그리면 돼요. 벡터를. 그래서 이거 한번 벡터 그려볼게요. 자, IR 전류가 이렇게 갔어요. IR. 여기가 IS인데, IS가 없죠.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IT 전류. 우리가 IT 전류까지 했죠. 그러면 이 IR하고 IT하고 합산하면은, 마이너스 IS 전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어떻게 해요? 위성만 바꿔주면은, IS 전류 측정 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식입니다. 다음 교차 접속 볼게요, 교차 접속. 벡터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이쪽, 그러니까 V 접속 같이 두 개 놓고, K와 L, 다음에 L과 K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IR 전류 가요. 이쪽으로 IT 전류 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전류는 뭐겠어요? 자, IR 전류는 이렇게 가요. IT 전류 이렇게 가니까 요거 하면은 이쪽에 흘러가는 전류는 IT 전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전류인데, 이 전류는 뭐예요? IR 전류, 반대쪽 IR 전류죠. 그렇기 때문에 IT 마이너스 IR 전류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거를 지금 OCR에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벡터로 하면은 IR, IS, 원래가 IT인데, IT에서 마이너스 IR이니까요. 이쪽이죠. 요 전류가 검출되는 거죠. IT 마이너스 IR 전류. 요 전류가 검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 값을, 이 전류 값, 이 전류 값을 주고, 이 전류 값을 구하세요. 아니면 뭐, OCR에서 지금 나오는 전류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게 10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여기 지금 30도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의 루트 3배죠, 이게. 계산해보면 IT에 곱하기 코사인 30도 두 개 있으니까 2 하면은 IT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 하니까 루트 3 IT만큼 나오기 때문에 루트 3배 나오는 거죠. 요 크기에 루트 3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직렬 접속이요. 자, 직렬 접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 비열차동 계정기 같이 지금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죠.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고장 나면은 전류가 어떻게 들어와요? 요리 들어오고 고장점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류는 1차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간극성이니까 돼서 전류가 서로 거꾸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이차는요. 당연히 전이차는 커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커지는 높은 전압을 감지한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병렬 접속입니다. 병렬 접속은, 자, 이게 뭐 R상이 됐든 S상이 됐든 T상이 됐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병렬로 다 연결한 거죠. 그러면, 자, 이쪽에 흘러가는 I1 1차 전류, 여기 2차, I2 2차 전류, 여기 있는 I3 1차 전류, 이렇게 가면은 2차에 전부 다 소문자 I1, 소문자 I2, 소문자 I3가 가겠죠. 그 합산된 전류가 검출이 된다. 이런 거죠. 자, 다음에 차동 접속입니다. 차동 접속, 이거 배웠죠? 자, 계획편에서 전부 다 배운 건데. 뭐, 이런 형태로, 이런. 모선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모선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엇갈리죠.
여기다가 차단계 전기를 여기다 다는 거죠. 이렇게 달았을 때, 전류가요. 자, 만약에 이 지점에도 고장이 났다고 칩시다. 이 지점. 이 지점에서 지금 예를 들어 고장이 났어요. 뭐 지력이 됐든 탄력이 됐든. 자, 고장점으로 다 몰리죠. 전류가. 고장점으로 다 몰리면은, 자, 여기에서 전류 온 게 이쪽하고 나눠져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될 거 아닙니까? 부하에. 여기 이제, 여기 다 부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 고장이 났다고 치면은, 자, 이 전류는 바로 고장점으로 들어오겠죠. 자, 이 전류요. 여기 왔던 애는 고장점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 여기 거리 짧으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는 전류 하나만 들어오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전류 두 개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들어오고 여기 두 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간극선 하나, 요거니까 간극선 두 개. 그렇게 하면 요거 하나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두 개니까 요쪽으로 하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걸 지금 검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다 계획변 때 다 지금 말씀드린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뭐 요거 보면 똑같은 거죠, 이것도. 자, 어차피 I1-I2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에서 하나 뺀 거예요. 이 전류가, 이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쪽 전류가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거꾸로는,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개. 이제 보니까. 여기가 짧으니까, 임피던스 짧으니까 이쪽이 전류가 두 개 들어오고 여기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네요. 반대로 했어요. 여기 두 개, 여기 하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가서 여기 하나잖아요. 지금 자, 여기 두 개가 갔어요. 여기 두 개. 그렇죠? 여기 두 개 갔는데 여기 하나밖에 이쪽으로 하나밖에 안 가잖아요. 그 여기까지는 지금 두 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가는 거죠. 이쪽 하나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 하나 가서 여기 하나 가고 이쪽으로 하나 올라가서 합산돼서 여기에서 두 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하나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 전류를 감지하는 거죠. 아, 거꾸로 말했어요. 임피던스 작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는데. 자, 그래서 요런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벡터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영상 전류 검출 방법입니다. 자, 영상 전류 검출의 필요성이 있네요. 자, 1선, 2선 지락 등 접지 고장을 포함한 불평형 고장에서는 영상전류가 흐르며 인체 및 기계 부호를 위해서 영상전류를 신속 정확히 검출할 필요가 있다. 영상전류 검출 방법에는 접지 방식별로 CT를 이용하는 방법. 자, C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JC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리가 CT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지락전류 많이 흘리면 CT 오차 특성을 극복하고서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락전류가 작으면요. CT 오차 특성 때문에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 지락전류가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CT 이용 못 한다는 거죠. 그때는 JCT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봅니다. 직접 접지나 저장 접지 같은 경우에는 지락전류가 크니까 일반적으로 CT 이용해요. 자, 그럼 고저항 접지요. 고저항 접지는 그래도 지락전류가 작긴 작지만 비접지 방식같이 매우 작진 않아요. 비교적 작아서 변류비에 따라서 자 300대 5 이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2건선 CT 사용해도 돼요. 자 300대 5 초과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3건선 CT를 이용해갖고 3차 영상블루 접속으로 검출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비접지 방식 같은 경우는 지락전류가 매우 작으니까 CT 오차 특성에 의한 오동작 우려로 못 써요. 그래서 그건 JCT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자, 직접 접지. 지락 전류가 매우 크니까요. 정정 전류도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차 특성에 의한 오차 전류가 발생해도 오동작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CT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비접지 같은 경우에는 지락 전류가 아주 작아요. 얼마예요? 0.38A. 380mA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정 전류도 매우 작아요. 그래서
5차 특성에 의한 5차 전류가 발생하면요, 오동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T 사용 안 되고요, JCT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요. 영상 전류 검출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지락 보호 방법에 보면은 영상 전류 검출 방법하고 영상 전압 검출 방법을 짬뽕 해놨어요. 그 지락 보호 중에서 어떻게요? 영상 전압 검출하는 거 빼고 영상 전류만 검출하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추가로 뭐예요? GSC 플러스 ELB와 중성선 CT 이용 방식 두 개만 더 넣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요? CT Y 결선 잔류회로 방식으로 쓰겠죠. 아까 Y 접속 했던 거. 자, 그래가지고 OCR에서는 가부하나 단락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OCGR에서는 지락 검출해서 지락 보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선 CT 이용 방식도 있으니까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에 저항 접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저항일 때는 그대로 직접 접지 방식 같이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CT Y 결선 잔류 회로 방식. 자, 고저항일 땐 틀린 거죠. 고저항일 때 틀려서 어떻게 해요? 300대 5 이하냐, 300대 5 초과냐에 따라서 나눠져요. 그래서 300대 5 이하다. 그랬을 때는 CT Y 결선 잔류 회로 방식 써도 되고요. 만약 300대 5 초과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상건선 CT 3차 영상 블루 접속 방식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죠. 뭐, OCR에서 과부와 탈락, OCGR에서 지락 보호를 합니다. 자, 비접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락 보호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JCT OCGR, GPT OVGR, 그다음에 JCT, GPT SGR, 플러스 OVGR.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전압 부분 다 뺀 거죠. 영상 전압 검출한 거 빼고, 영상 전류만 해서 JCT 플러스 OCGR 든 거예요. 추가로 GSC 플러스 ELB 방식도 있으니까 이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접지 방식의 영상 전류 검출 방법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드린 거예요. CTY 결선 잔류 회로 방식이요. 자, 지금 이제 OCR에 한시 순시 탭 정정하는 거 지금 넣어놨어요. 그냥 이거는 나중에 보호계정기 편에서 일괄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계산해드립니다. 자, OCR에서는 과부와 단락 전류를 검출하고 OCGR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락 전류를 검출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기 정상일 때는 저 I0가 없었어요. 자, 만약 지락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각상에 I0가 흘러가서 그 I0를 검출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요 회로도 설명드렸죠. 여기가 잔류 회로예요. 여기가. 그래서 요거 설명드렸어요. 중성선 CT 이용 방식입니다. 자, 교재 제가 여기다 놨는데 여기 Y에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변압기가 됐던 발전기가 됐던요, 중성점 접지선에 단상 CT를 넣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델타 Y이고 뭐 이 Y가 좀 더 크게 그릴까요? Y 부하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N상 나갈 수가 있고요. RS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2차 측에서 TR 2차 측에서요 지락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뭐 R상이 지락이 떨어졌다. 보자고요. R상이 지락이 떨어지면은 R상이 지락이 생기면은 어떻게 지락 전류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되죠. 어떻게요? 태어난 곳이 TR 2차 측이에요. 그러니까 TR 2차 측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중성점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잡지되어 있는 중성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요? 우회로 IG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어떻게 여기다 CT를 다는 거죠. 중성은 CT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CT를 달면 당연히 IG를 검출하겠죠. 그 IG 검출한 거를 어떻게요? CT 달아가지고 OCGR을 달아놓으면 OCGR에서 이 지락전류를 검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IG나 3IG나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요? 변압기뿐만이 아니고 발전기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저항접지 방식의 영상전류 검출 방법이요.
자.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CTB가 300대 5 이하면요. CTY 결선 잔류회로 방식 위에 거 쓰면 되는 거고요. 300대 5 초과다. 그러면 상권 CT 영상불로 접속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부할 때는 OCGR 단락 잘릴 때 OCR로 검출을 하는 거고 영상 잔류는 어떻게 해요? 여기 OCGR에서 검출을 하는 거죠. I0를 검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류 3개 오면은 EI0, I0 해서 한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잔류회로 방식에, 아까 CTY 결선 잔류회로 방식에 300대 5의 3I0나 영상불로 접속 방식에 100대 5 I0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하면, 여기도 이거 계산한 거하고, 이거 계산한 거하고 값이 똑같죠. 여기 3씩 다 소거하면. 자, 그 다음에, 자, 1차 R상에, 자, 이 R상이에요. 이 R상 1차에 3개가 떨어진 게 어떻게 돼요? 나눠지죠. 2차 R상에 2개 올라가고, 3차 R상에 하나 올라간다. 그 다음에 2차 S상, T상에 돌아가지고, 이 내부에서 돌아서 하나씩 내려가는 게, 자, 3차 S상, T상에 어떻게 해요? 하나씩 올라가는 거하고 서로 대칭되고 있죠. 요거, 그거 써는 겁니다. 자, 5결선 주의사항. 이거 잡지, 양쪽 하지 마라. 연결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 설명드린 거니까. 자, 다음에 비접지 방식의 영상 전류 검출 방법이요. 자, JCT 플러스 OCGR이요. 어떻게 돼요? CT하고 JCT하고 어떻게 틀려요? 의외로 사무실에서 CT하고 JCT를 물어봤더니 이제 막 청년생들 있지 않습니까?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CT는 한 가닥 지나가면 CT고 JCT는 세 가닥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뭐 되게 헷갈리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JCT하고 OCGR인데 JCT에 선 세 가닥을 집어넣는 거죠. 선 세 가닥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CT나 JCT나 뭐예요?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어요. 또 그것도 또 뭐 말했더니 물어봤더니 뭐 CT는 뭐 원형이고 JCT는 사각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웃었는데 다 똑같습니다. 사각도 있고 그다음에 원형도 있고 둘 다 다 모양은 그 다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 안에 예를 들어서 선 세 가닥을 집어넣는 거죠. 자, 일단 선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지금 이렇게 원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 세 가닥이 들어가요. 이거 뭐 전류 흘러가는 게 들어가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시했죠. X로 표시할게요. X로 들어가니까 IR 전류, IS 전류, IT 전류가 흘러가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철심에다가 이렇게 권선을 이렇게 감아놓은 거죠. IR 전류가 흘러가면요. 들어가니까 IR 전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좌석 πR이 생기겠죠. πR 이 방향이에요. IS 전류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방향도 IS도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πS요. IT 들어가니까 πT도 이런 식으로 돼요. 철심 안에는요, 파이 R 전류, 아니, 파이 R이라는 좌석, 파이 S라는 좌석, 그 다음에 파이 T라는 좌석이 생기죠. 만약에 완전한 평행을 이뤘어요. 완전한 평행에 의해서 IR과 IS와 IT가 만약에 정확히 크기가 같고,
120도 각을 이루고 있다. 완전 평행이죠. 이랬을 때는 자, 파이 r이나 파이 s나 파이 t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크기 같고 120도 각을 이루고 있죠. 완전 평행이에요. 그럼 세 개 다 합치면은 전부 다 빵이에요. 만약에 얘가 평행이다. 그랬을 때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을 때는 철심 내에는 자속의 합이 제로가 되겠어요. 자속 합이 제로가 되다 보니까 자속이 없으니까 권선의 6이 되는 유기기전력이 없어서 제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락고장이 났어요. 아니면 뭐 불평행에서 만약 영상전류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불평이 생기면은 지락고장에 의한 불평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R, S, T 전류 벡터 틀어지겠죠. 그러면 파이 R, 파이 S, 파이 T 자속 벡터도 다 틀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차에 의한 요 세 개를 다 합한 그 자속이 분명히 철심 내에 흘러갈 거예요. 그 자속을 예를 들어서 요런 자속이 흘러간다 치자고요. 이게 이제 불평에 의해서 합산된 자속이에요. 자, 이 자속이 흘러가니까, 자, 이 자속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분명히 권선으로 감겨 있으니까 유기기전력이 생기겠죠. 역기전력이요. 자, 역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생길 건데, 역기전력에 의해서 생기는 전류 방향은 패러데이 렌츠 법칙에 의해서 이 자속 파이의 증감을 방해한다고요. 증가도 방해하고 감소할 때도 방해하고 이런다고요. 자, 지금 제가 이쪽으로 증가한다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소하기 위해서 이 방향을 흘리겠죠. 이 방향을 흘리기 위한 전류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권선을 이렇게 감안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권선을 반대로 바뀌면 다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권선 감는 방향에 따라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요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요리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이 전류가 뭐예요? 이 전류가 파이에 의해 흘러가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게 3i 제로예요. 이게 3i 제로. 이 전류를 어떻게 해요? 일단 OCGR 넣고 검출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지금 OCGR 넣고 지금 검출한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전류 방향 표기한 거는 권선을 거꾸로 감아놓으면 밑으로 내려오죠. 이 제가 권선 표기하기 나름이에요. 권선 어떻게 감았냐. 자, 그 JCT는요. 전격 영상 전류 1차 200mA, 2차 1.5mA예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실 때는 전류가 제로인데 지락일 때는 3i 제로가 흐릅니다. 요거 뭐 이거 크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 없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건 SGR 같은 애들. SGR 같은 애들이 방향성이 있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에는요. GSG, 접지형 콘덴서예요. 접지형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ELB하고 조합시켜서 검출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자, 비접지예요. 비접지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지락이 생겼어요. 지락이 생기면은 지금 RST, T상 지락 일렀네요. 이 T상 지락 일렀는데 지락 나면 어디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정전 용량 정도밖에 안 돼요. 정전 용량. 갈 수 있는 게. 정전 용량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거리가 아주 짧아요. 거리가 아주 짧다 보니까 우리가 정전 용량 C값의 단위가 뭐였어요? 마이크로 페러 퍼 킬로미터 있어요. 즉 거리에 따라서 페러 단위가 커져요. 거리를 길게 하면 페럿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단거리예요. 단거리니까 대지 정전 용량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위적으로 접지 콘덴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C값을 보완을 시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리가 큰 대지적 용량이 되게끔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락 전류를 어떻게 해요? 이 C값에 의해서 회귀할 수 있도록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 콘텐츠를 탑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IG가 흘러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이 흘러가는 전류를 어떻게 해요? 제시트에서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트에서 감지해서 EL, 여기는 지금 이제 제시트 해고 바로 CB로 다뤄도 되는 거고, 이게 뭐예요? 어스 리키지 디텍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락 생겼다고 어떻게 해요?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차단기 떨어치는 거죠. 뭐 이 전체가 이게 뭐 ELB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접지 콘덴서 2차적 중성점은 반드시 접지해야 된다. 이거요. 왜냐면 접지 콘덴서는 제시트 1차 측에 당연히 1차 측에 설치해야죠. 2차 측에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ELB를 그렇게 해야 ELB를 정확히 동작시킬 수 있다. 뭐 거리 짧으면은 대지 정전 용량이 작아서 차단기 동작이 충분한 지락 전류를 얻을 수 없어서 어떻게요? 그래서 접지 콘덴서를 접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JCT네요. JCT는 어차피 제가 저희 설치직 보류 사항 때문에 좀 말씀을 해야 돼서 제가 좀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가 6.6kV를 460V로 다운시켜요. 다운시키면 이제 저압으로 다운됐어요. 저압으로 다운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2차 측이 이제 차단기를 놓으면 AC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ACB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CT나 PT를 달아서 감시해서 이 ACB를 이제 어떻게 동작을 시킬 건데, 이 통상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은 통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PT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예요. 디지털 메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차 측 PT, 2차 측 CT를 놔요. 물론 이 CT가요, 1차 측 들어갈 수도 있어요. CT를 1차 측에 설치하냐, 2차 측에 설치하냐, 그거는요, 자, 만약에 내가 CT를 교체하겠다, 그러면 ACB 차단하고 교체하면은 안전하겠죠? 그 실익밖에 없어요. 그래서 CT를 1차 측에 설치하냐, 2차 측에 설치하냐, 그거는, 제가 따져보니까 크게 실익이 없어요. 구분하는 차이가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CT를 2차 측에 설치할 수도 있고 1차 측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PT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PT는 2차 측에 설치하면은 자, ACB를 자, 가압을 시켰어요. 가압을 시켰는데 ACB 투입 안 하면은 가압 되는지 모르죠.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상 이렇게 PT는 1차 측에 통상 설치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현장에 도면이 CT가 1차 측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디지털 메터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ACB에 측면을 봤을 때 ACB에 부스 인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서 ACB, 이제 이게 전면부예요. 판넬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접촉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 이제 부스를 연결해요. 부스를 연결하는데 여기가 1차입니까? 여기가 2차고?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예요? 아니면 여기가 2차고 여기가 1차예요? 구분 없어요. 이 구분 없어요.
이건 구분이 없어요. 그냥 여기 얘를 1차 할 수도 있고 얘를 2차 할 수도 있어요. 이 구분이 없어요. 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이제 후면부예요, 후면부. 후면부에 일반적인 우리 ACB 판넬은 어떻게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ACB 판넬이 만약에 부스가 내려와서 이게 1차죠. 이게 1차.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2차.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측면으로 해가지고 여기 옆으로 가가지고 MCG 안에서 계속 이제 다 보내는 거죠. 좌판에서. 이런 식으로 안에 내부 부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기가 2차로 돼 있었어요. 이게 통상 일반적인 ACB 다 이게 이제 그리고 전류가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래요. 노멀 때. 아 근데 EMG단이라는 게 있어요. 에머진시단. 에머진시단에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부스가. 에머진시단 부스가 그러니까 에머진시단 ACB가 이 좌판이 총 한 1600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에머지스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거기는 이게 ACB고 여기 이렇게 쓰면 이게 1차예요. 1차 들어와서 2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통상 이제 뒷면 여기가 전면이고요. 이게 후면이에요. 판넬. 후면을 열고 이제 전체 다 검측을 다 진행을 했죠. 여기 전면이고 여기 후면. 근데 우연찮게 EMG단 검측을 이제 밑에 직원이 했어요. 완공까지 다 끝내버린 거예요. 통상 만약에 이게 이제 EMG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말에서 봤을 때는 1차 단에 지금 이게 후면 열었을 때 수직 부스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수직 부스가 뚝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1차 단에 지금 뭐예요? CT하고 PT 인출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T를 달면은 어떻게 해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가 K, 여기가 L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PT 인출점을 여기에서 이렇게 따갖고 가야 돼요. 이렇게 따갖고 요 전면에 있는 PT 단자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 전류 이렇게 들어오니까 K, L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아 근데 이 에머진시 단에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이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에머진시 단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KL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PT 인출점을 여기서 뺀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형국이 생기냐면은 단선도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단선도가 지금 여기 ACB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2차 단에서 CT 나간 거죠. 2차 단에서 CT가 나갔고 자 전류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K단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L이고 여기서 이렇게 뺀 거예요. 이렇게 빼고 PT도 여기서 뺀 거예요. 디지털멘트고. 즉, 설치 자체도 2차였다 했고요. 설치 자체도 2차였다 했고, 다음에 CT도 극성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나오겠죠. 마이너스. 다음에, 이게 맨 처음에 그거냐면, 제가 이 가압을 시켰어요. 이 가압을 시키면 디지털멘트에 분명히 460으로 떠야 돼요.
460을 떠야 되는데 안 뜬 거예요. 왜 안 떠? 봤더니 PD인 출점이 여기 있는 거죠. ACB 투입시켜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공장 검사 때는 이걸 어떻게 했냐?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아, 공장 검사 때 전압 인가점을 ACB 후단에다 케이블로 인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체 다 공정 검사 프로세스를 바꿨죠. 무조건 모선했다. 일체에다 넣고 투입시키고 확인하고, 일체에다 넣고 투입시켜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ACB 또 투입시켜갖고 또 다시, 또 밑에도 있으니까 ACB 투입시켜 다시 또 확인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지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전류 들어오는 쪽에 K 단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분만 쉴게요.